이제 인연을 창조한 거예요. 아유, 저는 밭 내가 잘못 사가지고 엉망진창이다. 저 어디 곡식 되겠나 하고, 불평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 이야기라. 여기 농사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옛날에 다 지었지만은 지금은 농사지은 사람 거의 없어. 인생사 밭이야, 인생사. 인간관계 밭이라고, 인간관계 밭.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창조하는 거야. 그래, 잘, 우리 현실 중에, 현실에서 제일 훌륭한 가르침은 인연 이야기, 인과관계 이야기, 연기 이야기. 그러니까, 뭐라고, 수순하고, 파악하고, 창조하라. 인연을 수순하고, 인연을 파악하고, 인연을 창조하라. 이세 마디면 그냥 불교 끝이야.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대로, 순리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무슨 뭐, 수백억, 수천억 재벌이 돼가지고 형제끼리 서로 계속 소송을, 끝날 날이 없이 저렇게 계속 소송하고 있는 것이,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결코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야. 조촐하게,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주변에 얽히고 설킨 그런 인연들을 잘 알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수순하고, 창조하고,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족들 아끼고, 사랑하고, 하면서, 머리가 둔하면 둔한 대로 그냥 수순해야지. 그렇다고 말면 안 돼. 계속 또 새롭게 창조해 가야 돼. 다음 생이라도, 공부를 좀 더, 잘하도록 해야지 하고, 지금이라도 공부하는 거. 그런 자세,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무슨 뭐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뭐 벼슬을 하거나, 거부장자가 되거나 하는 게 결코 그 성공한 인생이 아니야. 자기 처한 그런 그 인연을 잘 이해하고 창조해 갈줄 알면, 갖고 갈줄 알면은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 이건 뭐 천번 만번 이야기해도 실증도 안 난다 나는. 너무 지당한 말씀이라서 하도 지당한 진리고. 그렇습니다. 수순이라는 말 나오니까 그만 수순 인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홍명 근본이며, 그렇습니다. 근본. 홍명 사인이며, 이제, 인을 버리는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멸이니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버리는 것. 또, 근본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것의 근본이 아니라, 고통의 근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홍명 무위며, 그랬습니다. 함이 없는 거, 하되 함이 없는 거, 그게 이제 멸성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명무상속이며 상속함이 없는 거, 이것도 이제 멸성제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상속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멸성제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성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야 소원, 고멸 도성계자는 저 요익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달 무소유며, 무소유. 무소유 하면 누구죠? 그 스님은 무소유를 통달하신 분이야. 그래, 도성계라. 도성계. 그래, 무소유는,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 주머니 없는 옷을 입는다고 무소유가 아니고, 주머니에다가 주머니를 10개, 20개를 만들어서 가득 채워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가졌던 것을 서로 놓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것, 지나간 일로 보는 것, 그게 무소유라. 그게 무소유. 놓친 고기가 크다고
계속 놓친 것 가지고 미련 가지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도 없는 데서 소유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소유하는 길이 있어. 정말 그런 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 뭐 물질이 됐든 벼슬이 됐든 나에게서 떠난 것이라면 그 순간 떠나는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 그게 무소유를 통달한 사람이라. 무소유. 달 무소유. 혼명일체인이며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수십만 권이 읽혔는데 그거 가지고 국민들을 참 많이 계도했어요. 무소유.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 그건 뭐 불교하고 관계없이 세상에 많은 그런 그 교훈을 줬습니다. 홍명일체인, 일체의 도장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진리란 뜻으로 해석합니다. 인자를, 도장인자.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냐 안 찍혔냐 가지고 문제 삼잖아요. 도장 안 찍히면 무효야. 도장이 찍히면 그건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죠. 일체에 대한 진리이며. 또 홍명 삼매장이며 그렇습니다. 삼매의 곧집, 삼매의 창고. 그 다음에 홍명 득 광명, 광명을 얻은 것이며 지혜의 광명, 마음의 광명, 혹은 이름이 불태법이며 물러서지 않는 법, 불태법, 또는 법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불법에서 특히 물러서지 않아야 되고 화엄경 공부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돼. 화엄경 공부는 워낙 방대하고 많고 내용이 아주 수승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저 스님은 뭐 법화경 할 때는 또 법화경 제외를 하던데 화엄경 할 때는 화엄경 제외를 한다고 화엄경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내가 늘 신도님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스님들도 한 100여 명 스님들이 공부하러 오는데 늘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입에 달고 다니는 이유가 공부하러 오는 여러분들 덕택에 내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공부 잘 안 해요 사실 솔직하게. 심심하면 어쩌면 하면 할까.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 두 번, 세 번, 네 번 보는 거예요. 한 며칠 전부터는 이 책을 옆에 놓고 이제 있는 거예요. 스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부시켜주는 거야. 전번에도 이제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어떤 가수의 아들이 장애인인데 저 장애인 아들을 두어가지고 내가 참 많이 배웠다고 저 내 아들이 나의 스승이다. 왜냐 저 장애인 아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사회에 봉사할 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 또 세상에 그 자기 아들 때문에 세상에 장애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비로소 알게 됐다. 그리고 그들에게 눈을 돌릴 줄도 알게 되었다. 참 좋은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들이 스승이다. 저 장애인 아들이 나에게 눈을 열어주는 세상을 보게 하고 불행한 사람을 돌보게 하는 그런 그 스승이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그 정말 감동적이죠. 법에서 물러가지 않으며 홍명 능 진유 능이 있음을 다하는 것. 이것도 이제 도성계다. 모든 존재를 다하는 것. 혹은 이름이 광대로 광대한 길이다. 이게 도의 길이 뭐 광대한 길이지. 대도 문문이다. 큰 길은 문이 없다 했듯이 광대한 길은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성계니까요. 혹은 이름이 능조복이며 능이 조복함이며
그렇죠. 금강경에는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조복이라는 말이나 이제 같은 뜻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복받아야 할 마음들이 많아요. 내가 항복받아야 할 마음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죠. 홍명유 안온이며 안온함이 있다. 편안하다 이 뜻입니다. 혹은 이름이 불유전근, 유전하지 않는 근본. 이것도 이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모든 불자야 요익세계 가운데 사성계를 설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천 명이 있으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신령 조복케 하시니라. 다 능히 조복케 한다. 여덟 번째는 선안방, 선안방 선소세계의 사성계라. 선소세계. 참 세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런 세계네요. 1. 고성계의 십종명이라. 모든 불자야 이 사바세계의 말한 바 고성계라고 하는 것은 저 선소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험나교이다. 아주 험한 나교. 그 신선한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험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그 낙욕이 있어요. 그 깡패들이나 뭐 조폭들이나 도둑놈들은 그날 그 훔치는 일이 아주 잘 성공했으면은 모여가지고 얼마나 즐겁게 희희낙낙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경찰이 금방 쫓아오고 있는데도 오늘 막 큰 거 한 건 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험낙욕이죠. 그대로 험낙욕이에요. 금방 쇠오랑을 차고 형무소에 들어가야 할 판인데도 그게 전부 이제 고죠. 홍명 개박처, 개박처 매일 깨자 속박할 박자. 예를 들어서 뭐 개를 묶어놓고 지낸다든지 무엇이든지 묶여있는 곳. 개박체 고통이죠. 묶이지 말아야 되는데 묶여있어도 벗어난 상태로 마음가짐에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인연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개박체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속박이다 생각하고 여기 매였다 생각하고 이걸 언제 벗어날까 생각하면은 그만 그게 개박처야. 고통이라고요. 그 우리는 그 불자들은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고 참으로 내 마음 먹게 달렸다. 이걸 많이 배워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그것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약으로 쓰잖아요. 비타민으로 쓰고 진통제로 쓰고 온갖 약으로 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봉행불교 상섭심이라. 불교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건 뭐냐? 마음관리 잘하는 것이다. 마음관리. 그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딱 돌려 먹으면은 그 순간 그거는 개박이 아니야. 속박이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명 사행이라 그랬어요. 삿된행. 삿된행은 내가 아까 그 성공의 삼박자 이야기 했는데 인과를 알지 못하는 행을 사행이라고 그래요. 삿된 소견 하면 연계 이치를 모르는 것을 삿된 소견 그래요. 인과를 모르는 것을 삿된 소견 그래요.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까지는 아는데 그것이 잠깐 옆으로 벗어나면은 똑같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이치인데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기다리고 팥 심어놓고 콩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 그것이 사행이다 이 말이야. 삿된 행. 인과의 이치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 사행입니다.
무슨 뭐 점집에 가고 무슨 뭐 무당집에 가고 하는 게 그게 꼭 사행이 이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차원은 뭐 여기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인과의 이치를 모르는 행동이 삿된 행이다. 홍명 수수며 따라서 받는 거 홍명 수수 그랬어요. 받음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느낌을 따르는 거 느낌을 따르는 거 이거 숫자는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 수나 그 다음에 12년 가운데도 수가 있습니다. 무명행식 명색유기촉수에 지유할 때 수 이건 이제 감수하는 거예요. 받을 숫자 감수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쫓아가는 것 그게 수수예요. 혹은 이름이 무참치며 부끄러움이 없음 부끄러워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부끄러워해야 하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건 이제 고통이다. 그 다음에 홍명 탐욕근이다. 탐욕의 근본이다. 혹은 항유전이다. 항하처럼 흘러가는 것. 여기는 그대로 항하류 항하강입니다. 항하강의 흔입니다. 그 말이에요. 홍명 상파괴다. 항상 파괴하는 것. 뭐든지 파괴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생성하는 것은 없고 소멸만 있는 거. 그게 이제 고라는 거죠. 홍명 거화성이다. 큰 그 횃불과 같은 그런 그 성품. 횃불과 같은 성품. 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들어 있어요. 횃불과 같은 성품. 그런 사람들은 뭐 멀리하는 길밖에 없죠. 어떻게 하더라도 멀리하고.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야. 홍명 다 운해. 운해가 많다. 근심 묻자 괴로워할 내자 운해. 근심으로서 괴로워하는 거. 그거 많은 사람은 참 고통이죠. 여기 이제 선수 세계의 그 고성계를 밝힌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수 세계에 있어서 집성계 십종명입니다. 모든 불자야 말한 바 고집성제자는 저 선소세계 가운데서는 혼 이름이 광지며 그랬습니다. 광지. 땅 넓은 게 좋은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겠죠. 홍명 광지. 넓을 광자 땅지자. 혹은 이름이 능취며 그것이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광지. 예. 고통의 원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광지가. 자기가 관리할 정도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 혹은 이름이 능취. 능이 나아가는 거. 능이 나아가는 거. 나아갈 때가 아닌데래,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아가면 그것도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홍명 원해다. 지혜를 멀리 하는 거. 그건 뭐 당연히 고통의 원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잠깐 머물고 그 지혜를 좀 짜내야 돼요. 지혜를 짜내. 아니면 옆 사람인데 지원을 받든지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의 지혜가 생긴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섣불리 그렇게 빨리 판단하지 말고 묻고 또 묻고 해서 지혜를 모아야죠. 혹은 이름이 유난입니다. 머물 유자 어려울 난자 어려운데 머무는 것. 혹은 이름이 공포, 뭐 혹은 이름이 방일, 다 고통의 원인이죠. 혹은 이름이 섭취, 뭐든지 가지는 것, 거둬들이는 것. 혹은 이름이 착처, 집착하는 곳, 집착하는 곳. 혹은 이름이 택주, 택주. 이게 택주가 좋은데 왜 그렇게 택주가 집성계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는가? 그럴 경우도 있죠. 택주 계속 뭐 장판 새로 해달라, 뭐 수도가 샌다, 뭐
그런 일들이 많죠. 보면 뭐 하필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만은 또 다른 원인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름이 연전 연박 그랬어요. 이어서 속박되는 거. 뭐 한 번쯤 속박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풀려났다가 또 속박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전 계속 연박 계속 속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멸성계 십종미라 모든 불자들이여 말한 바 고멸성계자는 저 선소 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충만이며 충만 그건 이제 멸은 좋은 거라고 그랬죠. 멸하고 도하고는 좋은 거고 고하고 십하고는 안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충만 충만감 지족이 제일부라 만족한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홍명 불사며 죽지 아니한 도리를 아는가. 죽지 아니한 도리 불사 불생불멸의 이치를 아는가. 그거죠. 홍명 무하며 그 나를 내세우는 바람에 계속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 상하는 건 나를 내세우기 때문이 그렇지 나만 안 세우면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무아가 그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아가 없는 게 아니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멸성계지. 고통이 소멸하는 거지. 이건 뭐 아주 딱 떨어지는 해석입니다. 혹은 이름이 무자성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아나 무자성이나 같은 뜻이에요. 혹은 이름이 분별진이며 분별이 다한 것. 그 분별 때문에 이것저것 분별하고 거기서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죠. 멸성계이기 때문에 분별이 다한 것. 그것이 이제 멸성계의 다른 이름이다. 혹은 이름이 안락주다. 안락하게 머무는 것. 그것도 멸성계의 다른 이름. 혹은 이름이 무한량. 한량이 없음. 그렇습니다. 뭐든지 한량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고통이 따르기도 하는데 한량 없음이 멸성제다. 또 홍명 단 유전이다 그랬어요. 유전을 끊다 그랬습니다. 유전을 끊다 흘러가는 것을 다 끊다. 홍명 절행처 끊어진 행어 행처가 끊어졌다 이 말이죠. 행처가 끊어졌다. 그것도 역시 멸의 다른 표현입니다. 행할 곳이 끊어졌다. 행해도 행하는 것이 없는 상태. 홍명 불이다 그랬어요. 절에 큰 절에 들어가면 불이 문이 있어요. 둘이 아닌 이치를 아는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고 높고 낮음이 둘이 아니고 그 유마경의 주인공이 이제 유마거사인데 그 유마경도 또한 이 소화음경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그 견해가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유마경이. 거기에 이제 최고 법문이 불입법문이죠. 불입법문.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몸이 아파가지고 문수보살이 부처님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유마거사에게 병문안을 왔어요. 그 이야기를 그 가지고 참 엄청난 그런 법문을 그 유마경에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염화실에 유마경을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내가 한 꼭지씩 읽는데 아주 참 읽을수록 환희심 나고 참 차원이 높아요. 차원이 그렇게 아주 높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고의 그 법문을 불입법문이라 하는데 많은 부처님 제자들과 보살들이 둘이 아닌 이치를 한번 표현해 보셔. 병 문안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대표되는 한 30명 정도에 돌아가면서 둘이 아닌 이치를 이야기해 보셔. 그 병실의 그 광경을 한번 우리 떠올려 봅시다. 근사하죠.
유마거사가 왜 아팠게? 중생이 아프니까 아픈 병이지. 자기가 꼭 아파서 아픈 게 아니야. 거사가 아픈데 왜 아프냐 하니까 중생이 아픔으로 내가 아프다라고 보살이 아프다 하는 그런 그 말 한마디, 그 명언을 그렇게 세상에다 던지려고 그런 경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실에 위문 온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일장 법문이 펼쳐지는데, 불의 법문을 이제 서로서로 이야기하자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문수보살이 아주 차원 높은 불의법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불의법문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유마거사, 당신 이제 할 차례입니다. 어디 한마디 좀, 불의의 소식을 한마디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비아리라고 하는 성인데, 거기야. 유마거사가 살던 그 도시 이름이죠. 입을 막았다, 이 말이야. 막을 듣자, 입구자, 두구. 타나스님 제자 중에 두구 스님이 있어요, 두구 스님. 예.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두구라고. 입을 막았다. 아무 말이 없었다, 이 뜻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 둘이 아닌 도리를 어찌 말로 설명하겠냐, 이 말이야. 그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도 있어. 그건 말이잖아. 이 유마거사는 아예 말, 그 말마저도 안 해버렸어, 그만. 너가 알아서 해석해라. 그리고 말 없이 딱 앉아있어. 한참 앉아있어도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아, 말 없는 소식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알고는 이제 문수보살이 칭찬을 그냥 뭐같이 늘어놓는 거야. 참 훌륭하십니다. 진정 둘이 아닌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이 불이라고 하는 낱말은 불교에서 상당히 아끼는 낱말이고, 그래서 큰 사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불이 문이 있어. 그래, 불이 문을 통과하면 바로 진리의 세계니까 모든 것이 둘이 아닌 그런 세계에 들어왔다. 이런 의미로 큰 사찰에 여법하게 지은 사찰의 그런 그 내용만 우리가 잘 그 숙지를 하면 해도 불교를 상당히 많이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성제의 십종명이라, 멸도, 아주 멸에 대한 법문이 참 좋습니다. 불자야 소원, 고멸 도성계자는 저 선소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이름이 대광명이며, 그렇습니다. 대광명이 도다. 큰 광명. 우리가 여기서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금방 얼굴을 찌푸리고 기분 나빠하고, 아이고 이제 다시는 이 법회 안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그게 또한 방광이야. 금방 방광해버려. 또 그게 방광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웃는다. 재밌네. 더 웃어. 방광을 더 한다 이제 또. 소리 내고 표현한 것만이 방광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아주 뭐 끊임없이 방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글자 따라가면, 저 선생님은 꼭 글자를 읽을 때 앞뒤로 바꿔서 읽어. 속으로 이렇게 또 계산하는 거. 이것도 또한 방광이야.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게 전부가 방광입니다. 그것도 그냥 방광이 아니라 대광명이야, 대광명. 우리가 그렇게 광명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찰에서는 혹 어쩌다가 이제 시비가 붙어서 다투게 되고 화를 내게 되면은, 아이고 저 스님 방광한다, 방광한다. 가까이 가지 마라. 오늘 저 스님 방광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고. 화났다, 이 말이야. 화났다, 이 말이야. 방광했다. 그 이제 누가 가족들끼리 화를 되게 내거든. 그 방광 좀 그만하세요, 그래. 방광해도 속으로 하지, 뭘 그렇게 드러나게 하느냐고. 좋잖아요. 이왕 뭐, 화낸 거, 그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또는 이치로, 마음의 어떤 그 이치로 해석을 하니까,
거기서 또 한번 이제 깨달을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혹은 이름이 연설해다. 연설해. 환경이야말로 연설의 바다야. 불법이야말로 연설의 바다라. 팔만 대장경이 있고. 환경은 뭐 그것의 대표고. 그 다음에 홍명 간택의라 그랬어요. 간택하는 뜻이다. 이제 뜻을 간택하는 것이다. 이치. 의자는 이치란 뜻이에요. 바른 이치를 간택하는 것. 그게 또 도성계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이름이 화합법이다. 혹은 이름이 화합의 법이다. 그 다음에 혹은 이름이 이 취착이다. 취착을 떠난 것이다. 그랬어요. 취착은 안 좋은 거죠. 뭐든지 뭐 사람을 취착하고 물건을 취착하고 벼슬을 취착하고 명예를 취착하고 그것을 떠나버리면 뭐 조용해져 버려. 일체 시비가 끊어져 버리고 내 마음이 첫째 조용해져 버려. 이 취착.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취착을 떠난다. 뭐 누가 나를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칭찬해도 무심하고 욕을 해도 무심해서 아무런 취하고 버릴 게 없어. 홍명 이름이 단상속이다. 상속을 끊는 것이다. 상속을 끊는 것이다. 계속하지 않는 것 그게 도성계죠. 혹은 이름이 광대로라. 넓은 길. 저 앞에도 한번 나왔죠. 광대로. 넓은 길이며. 혹은 이름이 평등인이며 평등의 근본, 평등의 씨앗이 되며 혹은 이름이 정방편이며 청정한 방편이며 혹은 이름이 최승은 승견이니라 혹은 이름이 가장 수승한 소견. 가장 수승한 소견 뭐 크게 따질 거 없어요. 인과의 이치를 알고 연기의 이치를 아는 것이 가장 수승한 가장 훌륭한 소견입니다. 근데 환히 아는 것 같아. 아니 공수인데 공나고 파시인데 판나는 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 소리를 자꾸 그렇게 여러 번 하느냐. 근데 사실을 냉정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연 내가 모든 분야에 그것이 적용이 되는가. 그 이치대로 사는가. 냉철하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면 결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같이 출가해가지고 같이 수도하고 법문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에게 그 사리불이 물으니까 아유 우리 부처님은 항상 인과 이치만 이야기한다. 연기법만 이야기하더라. 늘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그 얘기만 주로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부처님이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불교 안에서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조금만 펼쳐지면은 그게 매해버려. 매한다 그래. 모른다. 캄캄해진다 이 말이야. 아까 또 뭐 있는 성공의 삼박자 이야기를 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최승견 가장 수승한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이치를 알고 연계의 이치를 알고 인연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세 가지로 파악한다. 그 성공의 삼박자 뭐라고? 수승하고 파악하고 창조하자. 수순 파악 창조 무엇을? 인연을. 그건 이제 그야말로 불교의 ABC입니다. 이거 까먹어버리면 불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뭐 큰 용량고행하고 그 귀하고 귀한 그 태자의 지위도 버려버리고 그런 그 숱한 희생과 투자를 해서 얻어낸 게 뭐라고? 인연의 도리 하나 깨달았단 말이야. 연기 이치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큰 희생을 치렀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선소세계에 설 사성계가 사성계를 설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천명이 있으니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실형 조복하니라. 다 하여금 조복해 하시니라.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